밤인데요. 녹색실에 가는데 차한테 비보자에 좀 지나갔고요. 오이르 다시 이때 도착하면은 이제 요때 신경도 쓰는데 다 지나갔어요. 그럼 이제 가도 되죠. 이제 가도 되죠. 이제 가는데 번쩍하더니 여기 직진 차로 해서 꺾어져 들어옵니다. 요 차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는 비보좌회전했다는 거예요. 블박차는 좌회전한 차 나가고 이제 비었구나 싶어 들어가는데 쑥 번쩍하면 모든 게 해결되나요? 3650번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이 사고 과실비율은 1. 보험사는 늘 80대 20입니다. 비보좌회전 80대 20 무슨 소리야? 100대 0이야? 3. 그 중간 90대 10.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가보죠. 블록스 속도 이렇게 안 빨라 보이죠? 60도로고요. 이때 가네요. 아직 머니까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죠. 예, 이제 아직까지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5m 가까이 돼 보이고요. 한 12m? 요거, 여기 어딥니까? 횡단보도까지 하면 한 25m 정도 돼 보이죠? 그럼 이 차는 충분히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좌회전을 차 여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데, 번쩍! 그러고서 이로부터 얼마 만에 사고 날까요? 2초 이내에 사고 날것 같습니다. 하나, 네, 딱 2초. 못 피해요. 그래서 100대 0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는 100대 0이어야 됩니다. 2차로는 저 차가 들어온 것은 좌회전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저 수많은 차들이 좌회전할 줄이 서 있는데, 저기를, 여기 보세요. 여기부터 쪼록 좌회전할 줄서 있어요. 근데 여기로 쫙 직진한다, 딱 샥! 요런 슈퍼 울트라 얌체한테 상대 다쳤다고 해서 치료비를 대주는 것이 옳습니까? 정의롭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고가 분심이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송을 갔답니다. 소송 갔는데 어떻게 나왔을까요? 소송 가서 이렇게 나왔답니다. 후기 올려달라고 하셔서 올려드리는데요. 분심이 생겼고 바로 소송 갔습니다. 소송률 90대 10이 나왔어요. 허허. 보험사 측 판결문을 달라고 했더니 90대 10에 대해서 이유를 쓰는 판사도 있고요. 이유 생략하고 과실만 쓰는 분도 있대요. 이 판결문은 이유를 생략한 판사래요. 그런데 90대 10이라고 써있지도 않고요. 금액적인 부분만 써있어서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항소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상대는 직진 만드는 2초에서 튀어나왔고요. 제가 이제 항소심부터는 보조창의 신청에서 참석할 예정인데요. 참석하면 확실히 효과가 있을까요? 보조창의 신청서는 직접 제가 제출해야 되는데 법원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1심 판결이라는 것들이 보험사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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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아니야. 그것은 강제 조정이야. 거짓말이야. 여태까지 보험사가 판결을 했던 것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강제 조정이었습니다.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조서. 제가 모자이크가 안돼 있어서 못 보여드리는데요. 이것도 역시 제 뒤에 슬쩍 한번 올려볼까요? 예.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조서입니다. 강제조정이. 이거요. 그냥 이의신청만 하면 돼. 이의신청. 근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 이거 항소하려면 돈 들어요. 변호사 선임인데. 무슨 개떡같은 소리 하고 있어. 이의신청서. 원래 1심은 보험사 직원들이 나가는 거예요. 보험사 직원들이 이의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의신청서 하나 써내면 돼요. 그럼 본격적인 재판을 해야죠. 재판도 안한 거예요. 강제조정은 그냥 대충 이렇게 끝내. 보험사는 80대 20, 이쪽은 90대 20. 자, 이쪽은 블박차는 100대 0.
이쪽 80대 20 그렇게 주장하거든. 아이 그럼 90대 10에서 한번 끝내봐. 싫어? 알아서 그럼 다시 볼. 그럼 이제 볼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제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법원에 강제조정하는 분들이요. 상임조정위원도 있고요. 상근조정위원도 있고요. 그냥조정위원도 있고요. 저도 상임조정위원을 했었습니다. 상임조정위원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재판을 해요. 조정을 합니다. 상근조정위원은 법원에서 월급 받는 변호사분들인데요. 변호사 안 하고, 근데 거기서 근무해요. 근무. 조정만 해요. 근데 솔직히 과실비율 잘 몰라요. 대충 이렇게 끝내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지요, 뭐.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의신청에서 재판 진행할 때 직접 가세요. 소리엘님한테 과외 공부 좀 받고 가세요. 소리엘님. 소리엘님이 그러셨었잖아요. 보험사에서 항소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항소심 재판에 갔더니, 그게 1심이었어요. 지난번에 조정이었어요. 보험사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소리엘님이 법정에서 설명드리고 그랬더니 판사가 법정에서 그 사고 영상을 직접 봤습니다. 법정에서 재판할 때 영상을 직접 보게끔 하면 그것은 거의 성공이에요. 저걸 어떻게 피해요? 판사가 영상을 안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 보면 뭐 비보호자야 좀 조심하지 그랬어. 이거 그냥 보험사 큰 보험사인데요. 이름을 갖다 제가 딱 보여드리고 싶은데 에휴 한번 봐줄 테니까 잘하라고 그러세요. 예. 그래서 백대형 판결 받아갖고 나중에 진짜 좋은 소식 전해 주십시오. 이거는 1심 판결이 아닙니다. 예, 이걸 판결이라고 거짓말하는 그런 새빨간 거짓말쟁이든가 아니면 무식하든가 판결과 강제조정도 결정 구분도 못하는 그러니까 그래도 사리 분별력이라는 것은요 똥이냐 오줌이냐는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판결이냐 조정이냐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보험회사 담당자라고 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꽤큰 보험사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판결이 없는데 판결이 하니 참 판결은 제 위에 판결 써 있어 판결.